안녕하세요. 피니쉬 워터입니다. 많이들 궁금해하시던 유속 증강 시스템 탄 R타입과 탄 D타입이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. 탄 D타입은 탄 드라이빙의 약자를 칭하여 즐겁고 편한 주행이 되시도록 제작하였으며 탄 R타입은 레이싱 타입으로 탄 D타입의 주요 성능에 파워 레이싱이 가능토록 설계하였습니다. 고객님께서는 각자의 운전 스타일에 맞게 상담 진행 후 선택하시어 장착하시면 됩니다. 기존 제품 등과 다른 방식의 유속 증강 시스템으로 엔진 흡기 한 개의 장착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값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저희 피니쉬 모터는 서울 경기 본사와 충남 천안 총판이 자리하고 있으니 내방하시기 편한 곳으로 전화 예약 후 방문해 주시면 편하고 즐거운 주행이 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. 고객 여러분 감사합니다. 전유 카니발이죠? 올유 카니발이요? 몇 년식이죠? 14년식. 아, 오늘 고객님도 기존 고객님이십니다. 아, 기존 고객님이시고, 저희 유튜브 영상에 유속 증강 시스템, 탄이라는 제품이 출시가 된 거를 보시고, 지켜보시다가 사실은 오시려고 한 지가 일주일이 넘었어요. 근데 저희 제품이, 만들어내는 공정 과정이 상당히 좀 까다롭다 보니까, 지금 오셔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도 많이 드리셨고 그러다가 오늘 또 시간이 나셔서 또 인천에서 여기까지 또 방문해 주셨습니다. 이 제품의 기존 제품은 그대로 내비두고요. 트로틀의 탄 R 레이싱 타입 한 개만 추가 장착하고 지금 테스트 중에 나왔습니다. 이 라디오 좀 꺼주시겠어요? 예. 지금 뭐 기존에 장착했던 고객님들하고 그리고 신규로 오시는 고객님들도 많은데 기존 장착 고객님들이 걱정을 좀 했던 게 있었어요. 뭐 기존에 달았던 거랑 해도 상관이 없겠냐 그러더라고요. 저희는 다 테스트해서 제품이 출시된 거기 때문에 기존 제품 그대로 내비둬도 상관없고요. 하물며 뭐 문제가 없는 타사 제품 같은 경우도 달았다가 해도 없다라는 것도 나왔거든요. 근데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차량이 입고가 되면 기존에 장착된 게 무엇인지 다 보면서 아 이거는 상관없겠다 하면 상관없는 대로도 해드리고 또 원하시면 또 다시 교체해드리기도 하고요. 사장님 워낙 좀 베테랑이시고 이쪽 업계의 제품들 사실 사장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? 그냥 느끼시는 대로만 한번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. 네. 괜찮죠? 이거 바로 느껴요. 네. 그러니까 고객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야 이거 사장님 제품 좋은 거 잘 만드셨네요. 기존 제품들을 하고는 와 정말 생긴 것도 그렇지만 틀립니다 라고 얘기하고 이름도 잘렸다고 하더라고요. 총알을 연상하게 저희가 했거든요. 예, 네, 탄 저희 기술 대표님의 머리에서 나왔습니다. 탄알 총알 될 수 있고요. 탄 D 탄인디 탄 D 영어로 하면 드라이빙 거죠. 또 R은 영어 버전으로 하게 되면 레이싱 타입 이렇게 좀 이름을 줬습니다.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제품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그거는 이제 예, 네, 그거는 이제 또 중저가대로 해서 그 금액이 좀 부담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또 제품을 만들어서 또 테스트하고 있습니다. 또 그것도 나오면 또 안내해 드릴 테니까 힘도 좋아하신 게 느끼실 거예요. 아우 거침없습니다. 저희는 사장님이 잘 나가주시면요 다른 분이 이거 미치겠습니다 이거 왜 이러지 이거보다 더 큰 칭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. 잘 나가요. 예.
워낙 잘 아시니까, 그죠? 아, 재밌어집니다. 알펜도 잘 써주고. 알펜도 잘 써지죠. 바로바로 반응하고. 네. 이럴 때 저희가 그동안 고생했던 게 그냥 한겨울 이제 새봄에 눈 녹듯이 쌓아놓습니다. 네. 저희는 저희 일만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? 다 아시잖아. 아, 미치겠네, 진짜. 아이, 참. 그냥 내비두면 저러다 말겠거니 하고 그냥 우리 일하기도 바쁘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갈수록 강도가 심해지네. 사실은 제가 지금 속병이 생겼거든요. 저도 성격이 좀 다혈질이라서 이게 내가 아닌 거를 상대방이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내 속병이 생기는 거예요. 성격대로 하게 되면 저도 워낙 좀 평범하게 살아온 놈이 아니어서 이래야지 되는데도 그걸 억누르려고 하니까 지금 소화불량에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. 지금. 어찌됐든 슬기롭게 헤쳐나가겠습니다. 네, 네. 잘 드시고요. 네. 좋은 제품 많이 만들어서 네. 약 500m 소비자들이 원활히 좋은 제품 만들어주십시오. 아, 감사합니다. 저희 고객님들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. 아, 이거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 말이 다 맞는 것 같이 다 느낄 수 있게끔 방송을 그렇죠. 하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? 라는 분도 계시고 여기서 유턴이고요. 그냥 내비두십시오. 싸우게 되면 똑같은 사람 되니까 참고 그냥 사장님 일 지금 하시는 대로 열심히만 해주십시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서 저 힘든 거는 견디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는 영상도 안 봐요. 근데 보신 분들이 계속 전화가 오고 아 이거 진짜 너무한데요? 막 별말이 다 나오는 거예요. 어찌됐든 간에 그냥 입 또한 지나가리 하면서 좀 많이 인내하고 있습니다. 고객님도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아, 너무 짜증나더라고요. 아.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그걸 좀 알거든요. 이 업계의 스토리들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그 내용을 아는데 신규로 이제 뭐를 해볼까 하시는 분들은 이 업계가 다 그런갑다. 같은 사람 취급이 되거든요. 네. 어찌됐든 인내하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응원하겠습니다. 네네. 아유 항상 또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또 기다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시고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. 또 오늘도 제품이 또 어제는 또 우리 이 제품 만들어주는 데서 다마스킥으로 받아서 또 받은 거 가지고 다마스킥으로 또 도금하러 보내고. 또 킥으로 또 받아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게 공정이 좀 되게 까다롭고 어려운 제품이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려가지고 예약 안 하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기다려주십사 했는데 기존 고객님들은 잘 말씀을 좀 이해해 주시고 하거든요. 근데 이 성질 급하신 고객님도 계시잖아. 아 그게 뭔데 왜 기다려야 돼? 뭐 가면 지금 가면 안 돼요? 막 이러거든요. 죄송합니다. 좀 예약을 해주셔야지 오셨을 때 또 안 기다리고 고객님 한 분 한 분 그 예약 시간 맞춰서 오셔야 그 차에 최선을 다해서 해드릴 거 아닙니까? 이해시키고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. 재밌어요. 저희 한 뭐 진짜 냉정히 봤을 때 1년 정도만 저희가 이 계통에서 꾸준히 연구하면서 제품 개발을 하게 되면 저는 감히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. 소비자들이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, 이대로만 쭉 해주시면 제가 볼 때는 성공합니다. 네. 성공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그냥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고 거짓없이 하는 친구들이라고만 기억될 수 있다면 그거는 저희 만족합니다. 네. 아우, 고맙습니다. 아, 차 기가 막힌데요? 이따가 인천 가실 때 한번 밟아보시면 재밌으십니다. 아, 잠깐 밟았는데. 지나갑니다 차가. 다행히 뭐 다른 제품들도 좀 달려 있는데 부하 걸리거나 그런 거 전혀 없죠. 없어요. 예, 저희 제품이 그렇게 만들어냈어요. 어, 야, 이거. 어떻게 이름값 좀 하는 것 같습니다. 네.
다들 비슷하고 확실히 틀리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. 한두꺼리가 틀리잖아. 그죠? 예. 네. 거기다 지금 같아? 네, 맞습니다. 저희가 그 테스트를 다 하고 이제 출시한다고 했을 때는 그런 테스트가 다 끝났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. 다들 좋아하시고 흡족해 주시니까 좀 너무 기분 좋게 살고 있습니다. 하여튼 뭐 사장님 더 타보시고 또 언제든지 전화 좀 자주 주시고요. 네. 또 멀리서 찾아와주셔서 감사하고요. 그래도 안전운전 하시고 네. 늘 건강하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